다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예,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하여튼 빠짐없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조금 안 착한 사람이든 조금 거시기한 사람이든 아주 거시기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아멘.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시고 김정은이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받는 길은 다 같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는 데에,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이르러야 한다. 그냥 어렴풋이 하지 말면 안 돼요. 어렴풋이 예수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래. 이런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라. 진리를 아는 대로 너희들이 와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알기만 하면 돼요. 진리를 제대로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돌아와라. 다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뜨겁고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둘째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개 둘째가 사고를 잘 칩니다. 저도 둘째 아들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남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점잖은데 둘째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 대신에 또 둘째가 또 뭐 또 사고도 치지만 일도 잘해요. 뭐 저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내가 내일 죽냐? 왜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래? 이건 정말 아버지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돌아가시면 다 가는 건데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분 나쁠 것도 같은데 아버지가 그냥 오케이 주신 거예요. 유산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는 참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후젠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며칠 안 돼가지고 재물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급매했다 그 말이에요. 땅을 금방 팔고 집을 금방 팔고 어떻게 돼요? 손해봤죠. 급하게 팔면 뭐 미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돈으로 빨리 바꾸려고 빨리 팔아치운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땐 속상하죠. 야 그거 내가 어떻게 본 건데 네가 이렇게 다 팔아치냐 그냥 헐값에 막 팔아치냐. 속상하지만 이 아들은 다 그냥 현찰로 다 바꿔치게 해가지고 다시 먼 나라. 어떤 나라? 먼 나라. 이 아들은 생각할 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면 너무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대 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두 사람은 실천으로 옮겼네 보니까.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좋습니까? 아니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잘못된 사람 걸리면 인생 거덜납니다. 집 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면 엄청 행복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정말 어려움만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허랑방탕합니다. 돈은 있겠다 가져갔겠다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막 별짓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재산을 다 썼는데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벌어야지. 안 벌고 쓰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다 써버리고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풍년일 때는 인심이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도와주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무슨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얻어먹을 수도 없고 살 길이 없게 된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이요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일도 해본 사람이 하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야 너는 이거나 해라 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돼지를 치게 한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돼지하고 유대인은 상극이에요. 근데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가지고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쥐엄 열매는 돼지가 먹으면 소화가 돼요. 사람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탈 나고 배가 아프고 속이 시리고 잘못하면 설사하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소화를 이렇게 시킬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쥐엄 열매 굉장히 떫고 먹기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지요.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정말 풍성하게 먹는데 일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야, 이 꼴이 내가 이게 뭐냐? 나 굶어 죽는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돌이키게 됩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아버지한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죄를 진 겁니다. 내 멋대로 이렇게 한 게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삼아주시고 먹을 것만 좀 주세요. 가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자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서 일어서서 이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냐? 굶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람이 돌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사람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다는 얘기는 멀리 있는데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돌아간 아들이, 나간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압니다. 아들 보면 알죠? 저거 내 아들 모습이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집 나간 놈, 돈 다 써버리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데 뭐가 불쌍한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았대요. 여러분, 끌어안을 때는 등어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는 거는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목을 끌어안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등을 안아야 정상이지 목을 끌어안으면은요 서로 숨쉬기도 힘들고 서로 불편해요. 목을 끌어안으면. 근데 너무 반가워서 목을 꽉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췄대요. 이게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나이가 많으면은요 입 맞추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입을 그냥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랬더니 22절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은 신분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옷을 입은 걸 보고 제사장이네, 레위인이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거지네, 이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네, 이 사람은 과부네, 모든 게 옷이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거지하다가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뛰어갔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만나면 이제 거지 안 해. 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옷,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옷은 제일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옷을 깨끗하게 정교하게 입으면 정교한 자가 되고 옷을 엉망으로 입으면 엉망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뭐 잘하는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또 예비군복 벗고 또 잘 옷을 입으면 또 사람이 또 괜찮아져. 그러니까 옷 때문에 사람이 정말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옷 입혀주어라. 그리고 다 같이 손에 가락지. 손에 가락지. 손에 가락지. 이 가락지는 권세를 말해요. 옛날에는요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손에 가락지가 도장이에요. 가락지로 꽉 찍으면 그게 도장이에요. 그래서 도장이 반지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락지라는 말은 다 같이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긴다는 말은 신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 신발이 있어야 보호를 받지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인. 우리는 일이 있을 때는 신을 신고 일이 없으면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신을 벗는 거죠. 일이 있으면 신을 신는 거고 신을 신는 것은 보호와 사명을 의미해요.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송아지 고기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니까 먹을 게 많은 거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돌아오면 이 네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이 기다리고 가락지가 이렇게 끼워지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가 기다려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이 아버지가 참 귀한 게 아들에게 너 돈 어디다 썼니? 대박 어디다 썼어? 사기당했으면 찾아야지 어디다 썼어?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 급하게 팔 때 내가 알아봤다 이 자식아. 좀 물어보고나 하지. 너 그 아버지 나가니까 좋대? 오긴 또 뭐 와. 이 주제에 오긴 뭘 와. 창피해. 자존심도 없냐 너는? 이놈의 자식아.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네.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도 않으시고 다 끌어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갔냐? 뭐 하다 왔냐? 왜 이렇게 왔냐?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도 없어.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대요. 죽었었어요. 죽었으면 죽었었다. 안 죽었으면 안 죽었었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죽었었어요? 내가 돈 쓰다 왔어요. 놀다가 왔어. 까불다가 왔어. 허랑방탕하다가 왔어.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난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고달픈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를 떠나간 것을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렸다. 근데 다시 얻었다. 잃어버렸는데 찾으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게. 아니 경찰을 부르고 아버지가 부자면 사람을 풀어가지고 사진은 그때 없겠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를 찾아가지고 잡아오면 될 텐데 그거를 왜 안 했을까? 이 비유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비유예요. 예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이 비유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라 한 비유인데 그 안에 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전 주인이 마당을 쓸고 집을 쓸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탕자가 돌아오는데 이 세 가지가 한 비유예요. 무슨 말씀이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잃어버린 여인이 동전을 찾는 것은 교회가 너무 존귀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손에 있을 때 동전이지 땅바닥에 있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동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가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교회가 찾아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 하시는데 동시에 탕자가 돌아가야 되는 것. 탕자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탕자가 돌아가야 되는 거. 이거는 한 가지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돌아갈 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나갔어요. 자기가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방송을 내보내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강제로 불러서 종들에게 가 내 아들 찾아와 이쪽 아니면 이쪽 갔을 거야 찾아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네 가지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가도록 다른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누구누구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리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변에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정말 돌봐주고 왜? 지옥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사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직장 동료들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내가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버지가 네 가지를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세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는 야 이 자식아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가 어떻게 번 돈인데 네가 나가서 그렇게 다 쓰고 올 수가 있냐. 어떻게 정말 너 어떻게 너 이러냐. 오기는 왜 와. 그냥 죽어버리지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너 엄마는 옆에 있다가 빌어 이놈의 자식아 빌어 아빠한테 빌어 이놈아 이 미친놈아 그러고 막 뭐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막 때리고 그냥 막 그냥 그리고 아버지가 어이 성질나 그냥 아야야야 소주 갖고 와 소주 저놈의 자식 그냥 막 그러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세상. 아버지는 그냥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네.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돌아온 게 너무 고마워서 입 맞춰주시고 그리고 네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냐? 옷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기만 하면 이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락지를 꼈기 때문에 귀신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도 명령하면 선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세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명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시고 여러분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안 주면은 그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직장 갔는데 일을 안 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나는, 안에서.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 풍성한 삶을 아멘.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요 시비 겁니다. 아버지 저런 놈을 왜 받아요? 저런 놈을 왜 받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 내 거 다 네 거잖아. 왜 그래? 응? 다 네 건데 너 왜 그래? 아버지 나 집에 안 들어가요? 나 제 꼴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안에도 탕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도 탕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요. 아, 저거는 꼴보기 싫어요. 나 저거는 진짜 싫어요. 나 쟤 나하고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저거 있으면은요 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또 둘째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밑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다가 그냥 틈나는 대로 한 번 더 나갈까? 한 번 더 갔다 올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온전히 살 때 네 가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완전 뒤었기 때문에 안 나가겠지요. 내 생각에. 근데 어떤 탕자는 집에 들어왔다가도 가끔 기웃기웃해. 저기 좀 가보면 좀 어떨까? 저기 좀 어떨까? 밤에 저기 좀 가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는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나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네 가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아직 주님께 온전히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서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네가 왜 이랬니? 이런 건 왜 했니? 그런 건 전혀 물어보시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네 가지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이제 우리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면서 이 네 가지를 믿고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동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잘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거죠. 그리고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